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간단하게 재미있는 곳을 한번 둘러봅시다. 여러분,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분이 사셨던 곳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예술 톱파보기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 이시죠, 여러분. 아, 정말 진짜 아름답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진짜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진짜. 아, 너무 아름다우시죠? 이분이 살던 집,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천재 화가와 또 한때 부부이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던 곳 이런 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뭐 그냥 우리가 학술적으로 뭔가 안다 이런 거 말고 우리 느껴봅시다. 이분이 살던 공간을요. 예.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블루하우스라는 곳인데,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생가 같은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셨던 것 같은데, 보시면 곳곳에, 가까이 가볼까요 한번? 예, 곳곳에 여러분 이런, 야, 이거 잉카 문명인지 어딘지 참 이런, 그쵸? 조각상, 예쁜 조각상들이 이렇게, 그쵸? 장식이 되어 있고, 정말 여기 멕시코예요. 정말 어떻습니까? 진짜 화려한 색깔 원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그야말로 이 어떤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그 어떤 그거죠? 그런 느낌을 참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집 자체가 예술이죠, 그렇죠? 작지만 여기 중정이라 했죠? 센츄럴 코트야드 중정이 있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프리다 칼로가 자기가 좋아하던 이거 열대 식물들을 이렇게 쭉 심어놨고, 저런데도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참 여러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그래서 보면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라고 이분도 화가예요. 이분들이 살던 곳이다, 살던 집이다. 1929년에서 54년까지 사셨던 걸알수 있는데, 와. 참 이런 거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원색이 그 잉카 문명의 조각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볼까요? 이제 작업실인 것 같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작업실이 있는데, 이게 프리다 칼로가 했던. 야, 진짜 여러분 이게 기능 오고르만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굉장히 기능주의적으로 되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책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와. 그다음에 이런 조각상 같은 것들도 수집을 많이 하셨나 보죠? 그죠? 크, 아담하네요. 여기 보물상자 같은 거 있네요. 이거 의류상자인지. 이제. 의류 상자 같은 거겠죠? 와, 여기 무슨 이상한 석판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고.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신기하네. 항상 근데 프리다 칼로가 임신하고, 그렇게 임신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 관련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와, 이런 것도 조금, 그렇죠. 보면 이렇게 좀 자궁 같은 거를 의식해서 그린 그런 걸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야, 여기 보면 누구의 초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무슨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또 안쪽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디? 와, 이게 뭘까? 어딜까 여기? 와, 야, 여러분 전축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장난감 같은 것도 있네요. 와, 이거 아이 방으로 쓰려고 했던 걸까요? 이런 참 아니면 와, 스카프 같은 것도 있고. 그쵸? 라디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참 이게 약간 그 해부학적인 뭔가를 그쵸? 그린 것 같죠? 저기 프리다 칼로가 저거를 저기 뭐지? 교통사고 당해서 항상 고통스러워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단하다. 주술적인 뭔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야,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또 다른 데 가볼까요? 와, 이렇게 식기 같은 거 있네요. 이거 주방인 것 같죠?
진짜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짜 그 어떤 멕시코 남미의 그런 열정적인 분위기와 되게 잘 어울리는 입니다. 그쵸? 야, 이런 것도 색깔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돌 같은 것도 되게 특별한 재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물상자 같은 것도 있고요. 말, 동물들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했는지 굉장히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아, 여기도 다 들어가 볼 수가 있군요. 여기 식기 같은 것도 그렇죠? 원색의 그런 색깔 같은 것들이 엿보이고. 이런 부적이 되게 많네요. 그죠? 부적이 같이 생긴, 그죠? 이렇게 아이를 상징화한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토템 같은 걸까요? 토템? 아, 여기는 또 전시실로 꾸며놨군요. 야, 이건 뭘까요? 프리다 칼로와 연관된 그런, 프리다 칼로의 포토그라피아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정말 아름다워요. 그쵸? 이분 생기신 거딱 보면 진짜 이렇게 강렬하고 그죠? 자유분방하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 일단 가족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그 전시실처럼 돼 있군요. 그죠? 여기 와, 이렇게 방들이 집이 되게 예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 여기는 여러분 와, 또 하나의 그 저기 코트야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원, 그렇죠? 정원 같은 건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오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설계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디에고 리베라가 그 남편이죠,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 이렇게 화산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를 사용해 주기를 요구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특이한 돌, 화산석, 그쵸? 구멍이 좀 송송 뚫린 현무암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여기 소라껍질 같은 걸로, 그쵸? 그 장식을 해놔서, 되게 야성적인 게 느껴집니다. 역시,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예술가의 집은 진짜 되게 특이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쵸? 이런 것도, 항아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사슬에서 나올 텐데, 그죠? 그런 거 의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진짜 가보고 싶네요, 꼭. 예. 되게 이국적입니다, 역시. 그리고 여기 다시 바깥에서 본 모습을 보면, 그쵸? 이렇게. 아, 석양이 질 무렵에는 또, 석양이 질 무렵인지 어떤지 어쩐지, 태양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식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프리다 칼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식물 같은 거, 열대 식물들을 가져와서 이제 심어놓은 걸알수 있죠? 예. 여기도 전시실이 있다. 와, 이게 좋다. 여기 들어가 볼 수도 있네요. 이거는 저기 그분의 작품, 프리다 칼로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쵸? 보면 이제, 와, 여러분, 이런 그림들 보면 그거죠. 아이를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이런 걸알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쵸?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척추가 막 완전히 그냥 분쇄돼 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막몇 번에 걸친 그런 수술을 받고 막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게 되고 막 그래서 평생 그게 또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물을 많이 키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쓰는 색채 같은 것도 그쵸? 굉장히 원색에 너무나 야성적이고 아름다운 그쵸? 그런 색깔. 아주 화려하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그런, 그쵸? 대단한, 엄청 정열적인 색깔, 이런 거알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쵸? 이거 뭐 스탈린하고 같이 그린 그림 같은 것도 있네요. 야, 이거는 다른 화가의 그림인가?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겠네.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지금 여기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 그렸다고 그러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여기도, 이런 것도, 전시실에서도, 컬렉션도 비교 되게 훌륭하게 돼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군요. 여러분, 여기 구글 아트 앤 컬처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훑어보고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시실을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둘러볼 수가 있고요. 그쵸? 와. 여기 보면, 지금 레닌이 있고, 트로츠키, 여러분, 이 트로츠키라는 사람 아십니까?
트로츠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스탈린하고 대립을 하죠.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 소련만이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트로츠키는 만국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 공산당들이 연합해야 된다, 세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멕시코로 이렇게 가죠. 망명을 가죠. 근데 여기서 프리다 칼로와 연인이 됩니다. 그렇죠? 둘다 열정적인 사람들인데 진짜 불꽃이 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트로츠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프리다 칼로. 이게 아마 디에고 리베라일 거예요. 여러분, 디에고 리베라는 그 뚱뚱한데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속을 엄청 썩였다고 그러죠.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전시 저쪽 안쪽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도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저쪽 방은 우리가 둘러봤던 방이죠. 그죠? 저쪽 방은 둘러봤던 방이고, 보시면 이런 그림들. 이거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의 그림, 이런 거. 아,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이군요.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조금 봤던, 그렇죠? 프리다 칼로의 침실인 것 같습니다. 와, 이에 대한 그림이 마르크스, 이것도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었나 보죠. 뭐 마르크스도 있고 레닌도 있고 여기 스탈린도 있네요, 그죠? 여기, 와.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런 게 되게 많네요. 토템이,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산타클로스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침대. 이거 아까 전에 봤던 데죠, 그쵸? 아까 전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분의 방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프리다 칼로의 방을 대충 훑어봤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여러분도 혹시 멕시코에 갈 기회가 있으면 이분의 그런 전시관도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국적이고 사진 찍을 거리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데 가면,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